오늘 택시 잡기 정말 힘드셨죠? 국회 앞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와 새벽부터 시작된 택시 파업으로 하루 종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꼬여만 가는 택시업계 이슈들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집회가 일단 지금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난번 1차와 2차 집회에 이어서 오늘 3차 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는데 큰 충돌 없이 조금 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약 4만여 명의 택시기사가 참여했고요. 집회 후 마포대교까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격앙된 목소리로 이 카카오 카풀에 반대한다고 외쳤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법도 바꾸지도 않고 기사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기사들은 당연히 생존권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안 막으면은 우리는 당장 수입이 줄고 뭐 시민들한테 뭐 불편 기시 드리는 건 죄송한데 저희들이 살아야 되니까 택시 생존권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뭐 택시 파업을 파고든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있었다고요? 그 택시 공백을 좀 카풀로 메우기 위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그런 마케팅이 좀 있었는데요. 카카오는 오늘 오전에 카풀 운전자에게 무료 포인트를 그리고 이용자들에게는 쿠폰을 나눠줬다가 오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이 카카오 측은 카풀 정식 출시가 연기되면서 이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진행한 이벤트였는데 택시 집회와 맞물려서 오해를 살 수 있게 됐다면서 그 때문에 중단 이유를 밝혔고요. 차량 공유 업체인 쏘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공유 차량 이용 가격을 최대 87%나 깎아줬고요. 또 다른 카풀 업체 플러스는 연말까지 2천 원만 내면 카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카카오 택시의 경쟁자로 얘기되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택시 앱을 이용할 경우 연말까지 요금 1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고 그런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카풀 문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회가 택시업계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끌어들였거든요. 또 국토부가 1년 정도 카풀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입장이긴 한데 택시업계 앞서 보신 것처럼 여전히 카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대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결국 카카오의 정식 카풀 서비스 출시도 꽤 오랜 기간 좀 미뤄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혁신 성장을 내세우면서 그중에 하나로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지금 약속한 상황이지만 이에 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당분간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 본부장직을 이제 사퇴하기로 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뭐 이사장은 그 민간합동의 혁신성장 본부의 공동 본부장직을 맡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사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공유경제가 혁신성장 정책인데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해서 아쉽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미래의 언젠가는 논리를 연착륙하도록 해야지 이 택시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유지시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이 정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고 면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